반란군들은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회의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팀을 묘사하는 장면은 서로 회의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되게 많고, 아. 그 다음에 제국군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딱 리더가 연설하면 오하이를 맞춰서 딱 도열하는 장면이 많고, 이렇게 딱 대비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묘사되느냐를 보면 사실은 이게 그 시대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시대상, 또 그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공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태생이 네. 보면은요 이민족들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United States of the America잖아요. 네. 아메리카잖아요. 그래서 연합체란 말이죠. 연합. 그래서 그 반란군도 연합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그 주마다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의사결정하려면 좀 느리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미국은 지금 번성한 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하. 다양한 사람들이 좀 느리지만 의견을 교환하고 일종의 민주주의를 실현해가고 그것들을 포용할 때 진정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 역사적인 믿음을 위협하는 사건이 바로 2차 대전의 일본과 독일이죠. 아하. 일본과 독일은요 제국군과 같은 형태예요. 딱 그 제복을 입고 네. 그냥 히틀러 한 명으로 대변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영화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제국군이 일사불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리고 이쪽은 좀 오합지졸처럼 보이고 조금은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네. 여기에 그래도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말 같아. 네, 그런 면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오늘날 조직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한 가지를 조금 덧붙여서 네. 오늘 시간을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면 네. 오늘날 조직에서 이제 많은 화두들이 있지만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키워드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느냐에 그 요소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제국군에서는요. 네. 이 스톰트루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심리적 안정감이란 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네. 내가 반대 의견을 내거나 또는 질문을 하거나 또는 내가 나만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안전할 거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악역 조직들, 제국군을 위시해서 악역 조직들을 보면요. 심리적 안정감이 극도로 적은 조직이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그 특히 그 악당들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네. 악당이 자기 부하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숙청. 네, 숙청을 하는 장면들이 꼭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조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요. 대신에 이제 반란군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뭐 흘러 넘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급장이 있든 없든 그냥 뭐 자기 의견들 막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이 조직이 해야 될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복합. 다단하고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의견들이 교류되어야만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과제들을 다루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심리적 안정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저는 이게 이제 와닿는 점인데 내가 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아,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분위기? 나로서 될 수 있는 분위기. 아~ 우리 누구나 이제 가면을 써야 된단 말이죠. 아~ 심리적 안정감이 적은 조직. 아~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회의 상황에서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의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이 회사에 말 잘 듣는 이 대리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침묵에 동의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 갈증을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 내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직으로 이어지거나 퇴사로 이어지거나 저는 일단 그만두고 여행에 나갈래요. 저는 이제 내일 할래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일이 저는 이제 제가 내일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나의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렇죠. 퇴직해서 내 사업하고 싶다. 네. 그게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제 내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이제 그런 것들을 높여주죠.